네, 안녕하세요. 한자 한문 관련 정보 사이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 하나 찍었는데 이미 기능이 바뀌거나 아예 접속이 안 되는 사이트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사이트, 또 완전히 새로운 사이트를 좀 새로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첫 번째 사이트는 고서, 그러니까 옛날 책의 영인본, 그러니까 일종의 스캔이죠. 스캔을 볼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경사자집, 이렇게 해서 경전, 역사, 뭐 제자백과 그리고 문집 그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고 불교, 도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법에 관련된 거, 뭐 악류, 음악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사서류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 노노맹자 대학 중에 사서류를 들어가시면은 노노 이제 정문, 정문이 원문이죠. 그 맹자 원문 이런 게 있고 이 위진 시대의 노노 관련 책으로는 노노 집회의 의소가 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 이런 식으로 네, PDF 파일이 뜨는데요. 여기 밑에 이미지가 착착착 있고 여기 좀 내려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고 그거를 이제 원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논어 같은 경우에는 더 그게 책이 많다 보니까 당나라 때에는 논어 필해 한유가 쓴 논어 필해란 책이 있는데 이걸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원문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구절에 대해서 주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학이편에서는 유자왈 신근우의 언가복야라는 구절에 대해서 한유가 반본요종 위지복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 책 고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24사를 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이제 역사서, 그냥 중국의 24개 역사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유명한 사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원문판이 있고 백화판이 있고 두 가지 판이 있습니다. 한번 원문판을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오제본기, 하본기, 은본기, 주본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좀 유명한 걸 한번 보면은 공자세가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자생, 노, 창평향, 추읍, 기선, 송인야, 왈, 공방숙 이런 식으로 한문이 돼 있죠. 근데 이제 한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쉬운 편이긴 한데 한문을 잘못 읽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뒤로 가기를 해서 이 백화판을 눌러주세요. 백화판은 그 중국어입니다. 원문판은 이제 한문이고 백화판은 현대 중국어 백화문입니다. 눌러서 똑같이 공자세가를 똑같이 들어가면은 공자 출생在鲁国昌平乡的邹邑 他的祖先是宋国人，叫孔方叔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신 분들은 아마 이걸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모르더라도 그냥 복사해서 그 번역기에 넣으시면 되겠죠. 이 한문 번역기는 아직 잘 개발이 완전히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어를 번역기를 활용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가 24사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였고, 그 다음으로는 한국 경학자료 시스템입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에서 학자들이 경전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남겼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분류별 검색에서 대학을 보시면은 대학에 관련된 우리 나라 학자들은 어떤 책을 남겼는가 책별로 보실 수가 있고, 뭐 논어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뭐 논어 석의, 논어 질의, 논어 고금주 이런 식으로 책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문장마다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주석별 검색에서 들어가시면은 학이편, 예를 들어서 1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활,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논어 석의에서 퇴계 이황 논어 석의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걸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자원방을 원방으로부터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해라라고 된걸 보실 수가 있고, 또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정조는 그러면은 홍제전서에서 경사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가 원문을 이렇게 쫙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산정약용 같은 경우 논어고금주에서 학의편 1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이렇게 원문을 다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전 원문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뭐 대학 중용 논어 뭐 주역 예기 춘추의 그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 경학 자료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군 심처 인가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는 검색 기능이 많은 사이트입니다. 뭐 주역 노자 장자 논어 검색할 수가 있고요. 강의자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들어가서 자두 쯔 더우에다가 예를 들어서 다롤자를 넣어볼까요? 그럼 이제 강의자전의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 도상 밑에 있는 파란색 숫자를 누르면은 네, 그 이미지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강의사전 사실 옛날 사전이잖아요. 그 한어 대사전이라고 요즘 나온 중국 사전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똑같이 다를자를 넣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지 수를 검색해서 네,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전문적으로 한자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네이버라든가 다음 사전보다는 이런 큰 사전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보면 중국어로 뭐 위엘량, 달빛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 뭐 때를 세는 단위이다, 시간을 세는 한 달, 두 달을 때 그 단위이다 이렇게 중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경전성문을 검색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요. 경전성문이라고 당나라 때 그 육덕명이 쓴 그 발음 관련, 한자의 발음 관련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피절지자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서를 넣어볼까요?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쳐지는데 원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자키를 눌러서 말씀서를 넣어봅니다. 그럼 주역 음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읽어라 라고 되어 있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파란색 숫자를 누르면 바로 이미지로 넘어가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밑으로 내려서 논어 음의에 들어가시면요 역설, 그러니까 하글시습지 부력 열화할 때 그 역, 이 글자를 깊을 열자 발음으로 읽어라, 주석도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역시나 이걸 누르면 이미지가 바로 뜹니다. 여기 역, 역설인데 발음은 깊을 열자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뭐 여기서는 본초 강목이라든가 13경 주소 색인 같은 것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백운심처 인가라는 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어 다공능 자고, 공능이 중국어로 기능이니까 다기능 글자 보관소 그런 데이터베이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역시 똑같이 다롤자를 눌러보면요 이런 식으로 소전체 금문, 금문이 이제 청동기의 색인 문자고 갑골문 어떻게 써져 있는가, 이 간백 문장, 주간 같은 데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이미지를 다 넘기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설문해자의 설명이 나와 있고 뭐 글자에 대한 어떤 그 성모, 중고음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해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나오고요. 광동어 발음까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어 다공능 자고란 사이트고요. 그 다음으로 쯔툴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는 글자를 조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컴포즈라는 걸 눌러주시면요 여기서 직접 수입, 그러니까 인풋을 체크해 주시고 이걸 누르면은 글자가 좌우로 결합할 건지 상하로 결합할 건지 예, 세 개 결합할 건지 어떤 식으로 결합할 건지를 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 보는 글자가 있었다고 쳐요. 나무 목자에다가 봄춘자가 좌우로 결합한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글자는 필기인식, 네이버나 다음에 필기인식을 할 때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여기서 좌우로 결합하고 나무 목자와 봄춘자에다 해서 눌러주시면은 이 글자가 유니코드에 인코드가 돼 있다 해가지고 이걸 클릭하시면 밑에 그 글자를 찾아줍니다. 이걸 이제 다시 복사해서 한자 온라인 사전 넣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고문자 같은 거를 연구하실 때는 이게 아직 컴퓨터에 등록이 안 된 글자를 이미지로 작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 수입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쓸 용자가 위아래로 두 개가 결합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걸 눌러서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NG나 SVG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쯔툴즈라는 사이트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체자 자전인데요. 대만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고요. 여기선 이제 아마 부수 색인이 기본으로 뜰 텐데 그 단자 사순, 그러니까 낱글자 검색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 이용하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바소자를 한번 쳐볼까요? 여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이체자가 주르륵 뜹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 책에서 바소자를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그 출처를, 이체자의 출처를 오른쪽에 밝히고 있습니다. 고처자를 한번 쳐보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체자가 많이 나옵니다. 옛날 책인 고처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게 어디서 봤는지 하는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체자 자전 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으로 한중일 고대 한자 자전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자 연구소에서 만든 건데 데이터베이스 검색에 들어가시면은 뭐 훈몽자매, 전운호편, 뭐 자료 주석, 자전 서교 등등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검색에서 이제 달월자를 한번 넣어보면은 뭐 자료 주석에서는 이걸 달 이렇게 썼고 뭐 전운호편에서는 태음
태음점 이런 게 있었고 뭐 강의 자전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표지자를 눌러가지고 원문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롤자가 여기 있네요. 여기가 이제 고대 한자 자전 통합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상고음과 중고음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역시 다롤자를 넣어보면요. 이게 그 학자들 이름이 여기 뜨고요. 그 학자들은 이 글자를 어떤 발음으로 재구성하였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백일평 사가이, 이건 이제 서양 학자들인데요. 백스털 사가르라는 학자들인데 what? 이라고 재구를 했다 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고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학자들 이름과 그에 따른 발음들을 여기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상고음, 중고음, 사순, 그러니까 검색이라는 뜻이죠. 검색 사이트였고 그 다음으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세종고전 데이터베이스와 세종웹진 두 가지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고전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요. 한글고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한글고전의 연표, 뭐 훈민정음, 월인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교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월인청강지곡을 검색하고 싶다. 이걸 눌러서 기일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한문과 이제 중세국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번역 뭐 현대 한국어 번역이 나와 있고요. 이걸 눌러주시면은 바로 네,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역시나 원문과 번역 이렇게 뜨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역주 효경언에도 있는데 효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문이 있고 그걸 언내 조선시대 말로 풀어 쓴 게 있고 그 이 사이트에선 다시 그걸 한국어로 보신 거죠. 예, 어버이 잘 섬김을 효라하고 이렇게 중세국어가 있으면은 현대어는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을 효라하고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거의 이미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버이 잘 섬김을 효라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옛날 말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탄글 입력을 체크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중세 국어로 이제 언해가 된 자료를 읽는데 바짜오니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바짜오니라 해서 바짜온 것이다, 받은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 효량단지라는 말에서 뭐가 돼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약의 뜻 앞서 바짜오니 했는데 약에 타서 드리오니라고 현대어로 번역이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중세국어의 바짜오니는 드리다 라는 뜻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약에 타서 드리니 바짜오니는 받다, 내가 받는다 뜻도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리다 라는 뜻도 중세국어에선 가능했다. 그래서 한문을 해석하실 때 중세국어도 함께 이 언해본을 함께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종 한글고전이고요. 그럼 이제 세종 웹진은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뜰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자주 볼 거는 한글고전 역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논어를 넣어본다 하면은 논어 언해 역주 논어 언해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면은 논어 원문에 대한 언해문입니다. 그래서 자이 가라샤대 학하고 시로 습하면 스도한 기쁘디 아니하랴 돼 있는데 이게 현대어 번역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역주가 있습니다. 가라샤대가 가리 말하란 뜻이고 조성모음 아와 주체존대 시의 변형이 샤다 그리고 되는 연결어입니다 하는 게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어 연구하신 학자들이 이걸 분석을 해놨어요. 뭐 기쁘다는 동사어간 기과 형용사 파생접사 부가 합해서 기쁘다 난 형용사가 된 것이다 하는 어원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언해본을 공부하실 때 중세국어를 해설하는 용도로 쓰시기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와 세종웹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웹 한문 대기란 겁니다. 이건 일본 사이트인데요. 일본에서 한문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논어를 학이편, 학이시습지상, 자활, 학이시습지, 불역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불경을 읽을 때 빼고는 한문을 다 자기 말로 번역을 해서 읽습니다. 그걸 어떻게 읽냐? 시 이와크, 마나비테, 도키니, 고레오, 나라우 이런 식으로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현대어 역도 있고 그리고 글자에 대한 어떤 풀이도 있고 이걸 어떤 식으로 일본어로 발음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